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어민들과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한 달 새 수산물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각 지역 수산시장마다 손님 발길이 더 끊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박가영 기자입니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첫날, 수산시장 난전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. 신선한 생선을 진열해놓고 기다리지만 마수거리조차 어렵습니다. 실제 동해안을 대표하는 이 수산시장의 수산물 판매량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43%나 줄었는데 얼마나 더 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2만 원 더 버리려고 하면 힘들어. 이거 오늘도 봐라, 이거 뭐 안 팔리잖아. 오늘 당장 내룬다 하니까. 80살 먹은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. 시장 옆 횟집 골목도 마찬가지. 점심시간이지만 골목은 텅 비었고 손님 있는 식당 찾기가 힘듭니다. 단체 예약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. 손님 안 오고 또 갑자기 또 저거 붙는다니까 더 손님 안 오잖아.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붙는다 하면 진짜 더 겁나가 안 나온다니까. 홍게산지로 유명한 구룡포항도 뒤숭숭합니다. 내일부터 홍게 금어기가 풀려 들떠 있어야 할 어민들이지만 조업을 준비하는 손길이 무겁습니다. 최근 수요가 줄면서 전국 홍게 도매가가 반토막 난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. 온 국민이 다 이제 오염수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민들이 지금 뭐 앞이 안 보일 정도 가감합니다. 국민들이 보는 앞에 그 물을 직접 떼가지고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.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어민과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.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다는 소식에 바닷가 사람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.